안녕하세요. 주방의 불편함을 해석하다 주방해석입니다. 도마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서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마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도마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나무 도마는 관리가 어렵고 스테인리스 도마는 칼질이 잘 안 되고 TPU 도마는 음식색이 잘 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도마마다 직접 칼질을 해보고 김치 국물을 올려보면서 어떤 도마를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TPU 도마는 쉽게 설명해 말랑한 고무와 딱딱한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든 도마입니다. 장점으로는 칼자국이 잘 생기지 않고 칼자국의 깊이가 얕아 음식물이 끼지 않습니다. 또한 주방 세제로 편하게 세척할 수 있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소독할 수 있어 매우 위생적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가볍고 잘 휘어져 손질한 식재료를 도마채에 옮겨 담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TPU 도마에 대파를 썰어보면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도마가 잘 휘어져서 대파를 옮겨 담는데도 정말 편리합니다. 또한 칼질한 부분을 직접 만져보면 실제로 칼자국이 있긴 하지만 칼자국의 깊이가 얕아서 음식물이 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질한 도마를 보면 도마에 거스러미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도마에 칼질을 하면 도마가 같이 썰려 나와 미세 플라스틱이 식재료에 묻게 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스테인리스 도마입니다. 스테인리스는 일반적인 철에 녹이 생기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만든 금속입니다. 장점으로는 칼질을 하면 칼자국이 생기지만 녹과 부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칼자국의 깊이가 얕아 음식물이 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음식물 색이 베이지 않아 김치를 손질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또한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며 주방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열탕 소독까지 가능해 위생적이면서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스테인리스 도마에 직접 대파를 썰어보면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도마 위에서 식재료가 잘리는 원리는 칼이 도마까지 같이 썰면서 식재료가 잘리는 것인데 도마가 워낙 튼튼한 탓에 도마를 같이 썰어낼 수 없어 대파가 잘리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칼자국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정말 칼자국의 깊이가 얕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끼이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칼자국이 다른 도마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칼자국이 생기면 위 TPU 도마처럼 도마 가루가 나와 식재료에 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철가루가 묻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게다가 사용하기 전에 연마제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도마는 나무마다 특징이 달라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느티나무 도마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는 도마로 사용되는 나무들 중에서 매우 단단한 편이고 나무의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칼자국이 잘 생기지 않고 칼자국의 깊이가 얕아 음식물이 끼지 않습니다. 또한 나무인데 불구하고 밀도가 매우 높은 특징으로 물이 많이 흡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국물을 10분간 방치해도 색배임이 없고 가볍게 주방세제로도 세척할 수 있어 매우 위생적입니다. 느티나무 도마에 직접 대파를 썰어보면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칼자국은 있지만 직접 만져보면 칼자국의 깊이가 얕아 음식물이 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느티나무는 느티나무 잎으로 떡을 쪄서 먹을 정도로 해로운 것이 없어 도마 가루를 섭취한다 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연 재료인 나무로 만들어졌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등의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도마 오일을 발라주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느티나무 도마는 국산 느티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국산 느티나무는 구하기가 어렵고 나무가 워낙 단단한 탓에 도마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비싼 만큼 칼자국을 직접 관리하며 거의 평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은 각 도마마다 김칫국물을 10분간 방치한 뒤 색이 배이는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TPU 도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칫국물이 배어 위생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테인리스 도마는 역시 김치색 하나 없이 깔끔하게 세척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느티나무 도마는 나무 도마인데 불구하고 김치색이 배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느티나무의 밀도가 워낙 높아서 물이 잘 흡수되지 않아 색이 배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TPU, 스테인리스, 느티나무 도마에 대파를 썰어보면서 특징과 장점, 단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칼질을 하면 도마가 같이 썰리면서 어떤 도마든 칼자국이 생기게 되고 도마 가루가 나와 식재료에 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칼자국이 많이 생기고 관리도 어렵다고 알려진 나무 도마가 칼자국도 적고 칼자국의 깊이가 얕아 음식물이 끼지 않았으며 김칫국물을 10분간 방치해도 TPU 도마와 다르게 김치색이 배이지 않아 정말 위생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를 통해 칼자국도 없앨 수 있고 칼질을 하면서 나오는 도마가루를 섭취해도 안심할 수 있는 느티나무 도마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느티나무 도마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